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시작.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찌라도가 너무 미리 나왔어. 찌라도가 나중에 나와야 돼. 다시.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은 항복하게 되어 있다. 아멘을 흘러 말고 따라서 해봐. 시작. 아무리 해도 뭔 이 문제가 있어. 대개 교인은 목사님 닮아가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오늘 또 알았네. 저 목사님은 머리가 상당히 좋은 목사님이거든요. 응? 아니, 저는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힘들어. 근데 저 양반은 7년이나 하고 왔으니까 그 힘든 걸 7년이나 버텼으니 굉장해. 그러면 저쪽이 굉장하면 이쪽도 굉장해야 되는데 저쪽은 굉장한데 여기는 전혀 안 굉장하네. 그냥 따라서 하기는 이제 틀린 것 같고 그냥 내가 할 테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가 이제. 잘 들어봐요.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은 항복하게 되어 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이걸로 기뻐해라. 왜? 이거는 현상이고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현상과 본질. 참 기독교는 현상 종교가 아니고 본질 종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기쁨은 본질이고 웃음은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웃음보다 중요한 건 기쁨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 있죠. 뭐 주는 거, 이게 주는 거. 참 여자들 바보 같은 게요. 신랑이 뭐 반지하나 주면 알렐루야 여보 사랑해. 아이고. 반지를 기뻐하지 말고 반지를 사온 그 신랑의 마음을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지를 딱 껴주면 반지를 딱 빼서 놓고 가슴팍이를 쥐어 뜯으면서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왜 몰라가지고 뭐 하나 사지? 바람 피우고 미안하니까 사다 준 줄이나 알기나 해. 그것도 사람이 어리석어서 현상만 뭘 해주면 좋아해. 신앙생활이 뭐요? 현상생활이 아니요 본질생활이지. 아멘. 좀 수준 있게 살아. 선물을 좋아하지 말고 선물을 사올 줄 아는 그 마음. 이제 남편이 뭐 사다 줘, 옷을 사다 줘, 쳐다도 안 봐. 신랑 어디 있던지 엄마 아빠 어디 갔대 몰라도 아버지 어디 있는지. 할렐루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옷을 딱 사다 주거들랑 탁 들어서 옆에다 놓고 가슴팍이를 쥐어뜨려.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옷이 고마운 게 아니고 이 옷을 사올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이 고마워서 그래. 마음은 본질, 옷은 현상. 이런 말이 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에? 내가 착각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난 저는요 말 해주면서도 이 말이 해주기가 아까워. 에? 아니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해체원에서 하는 얘기요. 어떤 사람이 반지를 사왔는데 반지를 두고 사오는 그 마음에 감사하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솔직히 그런 거 구분 못해요. 그냥 판지면 판지인가 보다. 그냥 우리 신랑이 사줬어. 우리 신랑이 사줬어. 적어도 우리는 현상에 기뻐하지 말고 본질에 기뻐하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본질에. 네. 자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그만 누구에게는? 믿는, 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에 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말 해를 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죠. 말씀을 그냥 내 감정과 지식으로 보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보자 말이요. 자, 그러면 열두 제자 70문도 믿는 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나왔는데 열두 제자는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누구 같은 분이요? 응? 목사님. 70문도는 장로, 집사, 권사, 재직들. 믿는 자들은 성도들. 자,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목사나 재직이나 성도나 권능은 똑같이 줬다고. 권능은 똑같이 줬다. 그런데 오늘날 능력은 다 누구만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목사님은 능력이 더 세지 아무래도. 그지만 약할지라도 나에게도 뭐가 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자, 두 주먹 굵게 쥐고. 이 말이 센 사람은 능력이 세고 약하면 약하다고 생각하고 야물딱지 이렇게 말. 나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다. 이 나가 나죠. 나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이렇게 목젖을 들어 올리지 말고 목젖을 내려. 나 이렇게. 나 뭐 다르죠? 나 나에게는 쉐 나만 한번 해봐. 시작. 나 이게 아니고 나 이게 올라가면 나 아니죠? 이걸 내리라니까 목젖을 밑으로 이렇게 나 소리가 다르잖아. 나 성가대가 그런 건 알고 노래 하나 부르겠어. 진실로 선함과 이거 하고 진실로 선함과 소리가 다르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요? 나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다. 야물딱지르게 세 번. 시작! 나에게는 예수의 능력. 한 번 더! 나에게는 예수의 능력. 한 번 더! 나에게는 예수의 능력. 할렐루야! 네.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면 내 속에서, 그래! 너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다. 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음속에서 지랄하네.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그런 사람이 있어. 속에서. 그러고 너랑 쥐랄 바로 그래도 있디야.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한국교회가 모르고 있냐? 너무 몰라. 본인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왜 그러느냐? 목사님들이 다 성도들 속에 있는 능력을 뺏어가 버렸어. 왜? 성도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부작용 몇 번 생기니까 뺏어가 버렸어. 가지고 없는 것처럼 각인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누구만 좋겠어? 영적으로 마귀만 좋은 거야. 마귀만. 여러분, 은사를 받아서 잘못 활용을 했을 때 잘못 활용하는 걸 고쳐야지 은사 자체를 고치면 안 되죠. 원인 무효를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가 성숙되지 못해서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못 쓸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 받아서 교만한다든지. 그러면 능력 받아서 교만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능력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하나 잘못되면 원인 무효를 시켜버려요. 두 번째 문제는 본인들이 그걸 못해. 대개 방언을 싫어하는 목사님을 보면 방언을 못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내가 못하더라도 어떻게 다 하겠어요? 내가 못하더라도 그래 저는 못하지만 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못해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 마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이 되니까.
그런 넉넉함이 부족하니까 열등감 때문에 기죽여가지고 막 다 죽여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꼭 옳다고 하는 건 나는 아니야. 나는 항상 한 자리 깔고 얘기해. 나는 누가 본 내 설교나 내 사상이 잘못된 걸 얘기해주면 나는요 즉각 고칩니다. 나는 항상 고치려고 항상 준비하고 난 설교해요. 내가 뭐 설교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그게 내가 옳다고 느껴지면 나는 금방 고칩니다. 항상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 솔직히 내 교인이 아프잖아요. 아무리 안수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요 난 능력 있는 기도원 원장님한테 데리고 가서 안수를 받쳐서라도 나는 고치고 싶어 심정이. 그러면 얼마나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 줄 아세요? 담임 목사가 해결을 못하고 그거를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서 안수 받아서 해결해 왔다. 그 자존심 상하잖아. 그런데 나는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내 교인 낳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목회해 정말. 내가 이게 꼭 옳다고는 건 아니지만 나는 심정이 그래. 내가 지금 자존심을 세우냐 안 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양이 사느냐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 우리 목사님은 말이요 능력도 없어 갖고 기도해도 안 나섰는데 기도원 원장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냥 나섰대야. 그러는 못된 교인도 있지만 하, 목사님 훌륭하시다 그러는 교인도 있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나보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예?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해요. 그래? 결혼하는데 부탁이 있다면 뭐요? 주례에 서달라는 거지, 뭐, 주례에.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래? 뭔데? 그랬더니, 제 결혼식 주례에 특송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 원, 애가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원. 아무리 목사가 좋아도 그렇지. 근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걸. 야, 이 녀석아, 내가 네 결혼식 주례도 임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까막한데, 막 주례도 아니고 뭐 특송이 실감스레 그렇게 하려다가 몰라서 그러지. 그리고 그래 시간 있으면 쓰고 시간 없으면 못 쓴다니. 그 말은 뭔 말이야? 안 하려고. 그리고 이제 달력을 봤더니 스케줄을 보니까 원체 미리 부탁해가지고 그때까지 약속이 안 잡혀 있더라고 또. 아니 아무리 대통령도 막 그렇게 멀리는 스케줄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부흥이나 잡혀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안 잡혀 있는데 잡혀 있다고 하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물론 그것도고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내가 그렇게 꽉 맥힌 목사가 아니라니까. 그래도 또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도 누구 얘기요? 괜히 껄쩍지근하잖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쓴다고 했어요. 아 그때 결혼식을 전주에서 오는 거야. 전주에서 가고 또 갔어도 전주까지. 이야 진짜 주례만 하다가요 특송하려고 쓰니까 피차 먹기라. 주례자는 강단에 딱 앉아있고요 특송자는 저 뒤에 아무데나 앉아서 알아서 앉으냐 그 뒤에 앉았어 그냥. 그랬더니 막 주례를 하더니 이제 장경동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자 인생 비참하대 진짜. 어떻게요. 그래서 그냥 섰지 뭐 서가지고 그냥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노래를 쫙 하고 여러분 상당히 세련됐네요. 이게 노래 부르고 박수 치는 게 상당히 세련됐네요. 수준이 점점 낮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을 딱 갔는데 주례자는 저기다가 따로 차려놓고 특송은 사람은 저 밑에서 아무 데서 앉아서 먹으래. 쓸쓸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제 앞에 딱 앉더라고. 앉더니 장 목사님, 예? 저 참 목사님 좋아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부로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비참한 사람한테. 주보에 특송 장경동 목사 있길래 그 장경동 오고 그 장경동 오고 다른 줄 알고 그 바쁜 양반이 언제 여기 와서 이거 하냐. 주례도 아니고 특송을. 그런데 보니까 그 경동이 그 경동이더라고. 그러면서 존경하기로 했다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잘 들으세요. 신분에 맞는 일을 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신분에 안 맞는 일을 하면 존경해요. 목사님은 주례 쓰지 말고 특송을 하세요. 목사님이 주례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목사님이 특송하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늘 임금이 땅에 와가지고 대접만 받다가 야 물 떠와라 팔 좀 씻겨봐, 야 베드로 깨끗하게 씻겨봐, 야 향유 부어봐 머리부터 부어봐, 야 나귀 가져와, 계속 3년 동안 그러다 가셨다면 가신 다음에 내가 재림하마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시지 말라 그래요. 오시지 말라 그래요. 아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뭔가 뒷맛이 좋아야 돼. 뒷맛이. 여러분 솔직히 인생을 살아보지만 여자들이 그런 거 있죠. 여보 나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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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안 이쁘다고 그러고 있어요. 어, 이뻐 이뻐. 그래놓고 뒷맛이 아우 추이요. 그런데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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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뻐? 그런 사람이 있어. 뒷맛이 이쁜 사람이. 근데 미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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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꼴도 베기 싫다. 그런 사람 있지만 미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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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만 이뻐. 그런 사람 있죠. 하, 그렇지. 그러니까 이쁘지 이뻐, 이쁘지 미워, 미없지 미워, 미없지 이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거야. 항상 이 미 미 미 미 이 항상 인생은 네 가지. 이쁜 걸 이쁘다 그러고 이쁘지만 미웁다 그러고 미웁고 미운 걸 미웁지만 이쁘다 그러는 거 있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네 가지로 물어보면 딱 맞아. 한번 해봐. 이 미 미 미 미 이 시작. 예, 빨리 하면 방은 터지겠어. 예. 뒷맛이. 인생이란 크리스찬은 뒷맛이 좋아야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보고 여러분 이번 집 참 은혜로웠죠? 그런데 어떻게 아멘 안 하겠어요? 아멘 하지. 아멘. 그렇지만 아이고 두 번은 부르면 안 되고 그만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번 집이 죽었지요? 아니에요 목사님. 다음에 한번 또 오셔요. 그게 뒷맛. 뒷맛이 제맛이다. 뒷맛이 제맛이다. 시작. 뒷맛이 제맛이다. 자기 격에 맞는 일을 하면 좋아해요. 격에 맞춘 일을 하면 존경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낮추세요. 격에 맞는 일보다 낮추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팔을 씻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비참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수준이에요. 발을 내민 사람이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 씻어주는 사람이 수준이.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씻으니까 수준이 있지. 씻을 사람이 씻으면 종이지 뭐. 수준 있는 사람이 낮추면 겸손이지 낮은 사람이 낮추면 당연한 거예요. 왜 인간이 수준이 높아야 되느냐? 바로
낮췄을 때 아름답기 위해서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오면 황공하지만 밑에 사람이 전화오면 그건 무황공할 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이 신분이 높아지고 왜 나아지고 왜 출세해야 되는 줄 알아요? 위에 사람이 밑에한테 전화오면 그거는 은택이에요. 은총이에요. 밑에 사람이 위에한테 전화하면 그건 청탁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청탁하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높아져야 되느냐? 왜 크리스찬이 머리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청탁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특송을 했으니까 그 특송이 아름답지 그냥 한 청년이 가서 오면 당연하죠. 친구 결혼식에 특송해 주는 건 당연해. 그러나 저분은 특송할 위치가 아닌데 특송해 주니까 훌륭한 거예요. 내가 훌륭하자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낮춤이 아름답고 무조건 낮춤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이 낮춰야지 낮춘 사람이 낮추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있는데 검소하게 사는 건 아름답지만 없어서 검소하게 사는 건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말을 내가 더 확실하게 해줘. 맞아요 틀려요? 그 집은 타이밍을 맞춰서 얘기하면 좋겠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지 말고. 네.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높아져야 되느냐? 왜 우리가 머리가 돼야 되느냐? 그 사람이 겸손해질 때 아름답기 때문에. 그럼 직원이 겸손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높은 사람이 겸손해야 겸손한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요. 능력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있는 건 세 가지 특권이 있죠. 목사님은 치리권이 있어요. 목사님은 강단권이 있어요.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어요. 기능은 달라도 능력은 다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이 열두 제자가 예수가 이때 얼마큼 믿었어요? 한 달, 두 달, 한 달도 안 믿었을 때입니다. 길어봐야 세 달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미 능력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수십 년을 믿고도 왜 능력이 없는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놈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게 보여. 죽일 자를 찾고 있다. 그런 거 알기나 하냐 말이야,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데 난 너무한다고. 왜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이런 설교를 안 하는지 나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거. 제가 지금 다 성경 있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성경 얘기 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내 지금 뭐 어디 뭐 웃기는 얘기만 내가 좀 결혼식 그건 성경이 없는 얘기고,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안 해, 설교 시간에? 왜 성경에 있는데 설교를 안 해? 재림이 있으니까 재림 설교해야 하고요. 에? 구원이 있으니까 구원 설교해야 되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설교해야 되고요. 은사 있으니까 은사 설교해야 되고. 아, 그래야 될 거 아니오?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있는 건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오? 차곡차곡 다. 할렐루야.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오?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래.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 그러니까 결국은 도적 마귀가 오냐 예수님이 오셔서 도적이 와서 죽이냐 예수님이 와서 살려냐.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 능력을 다 줬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할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뭘로? 능력으로. 자,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봅니다. 31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가만히 있어. 여우가 누구요? 여우가 마귀요? 여러분은 정말 엉뚱한 소리 하는 은사가 있네. 내가 보니까. 여우가 누구요? 헤롯. 가서 예수님은 헤롯 보고 뭐라고 그랬어? 그냥 여우라고 그랬어.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나는 이 구절을 목사님이 좀 많이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 내일 3일, 오늘 내일 3일인데 3일이 완전해진다는 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틀, 오늘 내일을 주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가시는 날까지 그 일을 하겠다는 건가? 그게 의문스러웠고, 두 번째, 그토록 주님은 하시려고 하는 일을 왜 오늘날 주의 종들은 안 할까? 성경을 내 입장으로만 보지 말고 주님의 심정으로 한번 보자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연구하다가 조금 내가 이해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쩌네 어쩌네 해도요, 주님은 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 사람들 편이었거든요. 가난하고. 그런데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 편인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 줄 아세요? 에? 아픈 사람. 어쩌네 어쩌네 해도 아픈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가난한 건 괜찮아. 뭐 진급이 그런 거 괜찮아. 어쩌네 어쩌다 아프면 제일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시는 날까지 아픈 사람 하나라도 고치고 가셨어. 더 주님에게 와서 못 고침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주님은 100% 고치고 가셨어.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같이 능력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100%는 못하면 1%라도 하면은 100명이 합하면 100% 되잖아. 에? 뭔 말이 이해가 돼요? 에.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싹 고치겠죠. 그런데 주님은 안 계셔. 그걸 우리에게 능력을 위임하고 가셨어. 그럼 우리는 주님 같은 능력이 없어.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1%만 해도 100명이 합하면 100%가 되지 않냐, 그 얘기요. 자, 두 번째 이제 내가 계기가 하나 온 게, 저는 목회를 어떤 스타일로 했냐면 아주 신사적 목회를 했어요. 아주 젠틀한 목회. 그래서 뭐 안수하고 이런 거 나는 싫어했어요. 안수는 무슨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이고, 지금 달라라간 시대에 그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스타일이었어 내가. 그래서 솔직한 고백인데, 내가 교인 중에 싫은 교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프다고 안수해달라는 교인이 있으면 실습디다. 아니 아프면 나도 약 먹는 것을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프면 약 먹지. 그래서 그 무식해 보이고 싫고 그랬어 솔직히. 그래서 이제 아주 건강한 아주 신사적 그런 목회를 하는데, 한 분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아 그러더니,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아이고 저 무식한 여자가 또 있네. 왜? 그랬더니 아우 막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랬어요. 아 그러면 약을 사 먹어봐. 내가 약국을 소개해 줄 테니까 30%는 깎아줄 거야. 네, 그거 가 사 먹어. 그랬더니 약 먹었어요. 근데 안 나요. 그러면 병원을 가봐. 가봤어요. 근데 뭐래? 아무 이상 없대. 그러면 성모병원을 가봐. 그래서 아무래도 성모병원이 낫지. 거기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없대. 그러면 충남대학병원을 가봐. 어쩌네 어쩌네 해도 대학병원이 나. 거기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럼 어디 보내야 돼요? 소개해 줄 데가 없는 거 이제. 나닷났어. 소개해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안수해 주면 나을 것 같아? 그랬더니 또 네. 나 이거 대책이 안 되는 거야. 야 나는 기도해도 안 나올 것 같아. 너를 어떻게 기도받으면 나올 것 같냐. 이거 대책이 없어. 저는요 진짜 안수를 할래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있죠. 그걸 한문으로는 진퇴양난이라 그러고 무식한 말로 빼도 박도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회장이 무남동녀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세상에 얘가 얼굴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요. 되게 그렇게 얼굴 이쁜 애들은 안 날씬한데 거기다 대 세상에 36, 23, 36이요. 또 되게 그런 애들은 또 멍청한데 머리가 IQ가 150이야. 그런 애들은 또 교만한데 겸손이 철철 넘쳐 흘려. 세상에 애가 흠이 하나 있다면 흠 없는 게 흠이요. 그러니 남자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요. 그냥 걔만 뜨면 넉넉고 쳐다보냐. 넉넉고. 스토커가 생겨. 스토커가 막.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위기를 느꼈어. 이거 안 되겠다. 애들이 너무 이거 침 흘렸어서 안 되겠다.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위감을 고르려고. 그것도 쉽지 않은 거야.
누구를 골라, 누구를. 그래서 이제 방을 써붙였어. 누구든지 내 사위 되고 싶으면 와라. 그랬더니 막 청년이 수백 명이 모였어요. 이거 어떻게 고를까 연구하다가 풀장으로 데려가가지고 풀장에다 물을 가득 받아놓고 그냥 독사를 확 풀어놔버렸어. 풀장에 막 독사가 막 미 다니는데 말하기를 누구든지 용감히 용감하게 수영을 해서 건너는 청년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수백 년 청명이 그냥 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가다가 장가가기 전에 다 죽게 생겼어. 뱀한테 물려가지고. 여러분 물속에서 뱀이 빨라 사람이 빨라? 뱀이 빠르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회장이 실망했어. 이렇게 용기 있는 청년이 없단 말인가 하는 순간 한 청년이 막 옷도 안 벗고 풍당 뛰어들더니 막 자유형, 배형, 평형, 접형, 깨구리 수영까지 막 사지를 뒤틀면서 수영을 녹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의견이 둘로 쫙 나뉘는데 한쪽 의견, 야 대단하다. 저놈 용기 있다. 대단하다. 한쪽 의견은 미친놈 봐라. 저놈 장가가다 죽는다 이제. 뱀한테 물려서 죽는다. 의견이 둘로 쫙 나뉘는데 원체 사지를 뒤틀면서 가니까 뱀이 놀래서 못 물어버렸어요. 가지고 건너온 거요. 이제 딱 건너온 거요. 건너오니까 이제 이 회장이 막 이렇게 용기 있는 청년이 있다니 너는 내 사위감이다 하려고 막 도우려고 가는 순간 이 친구가 뛰어드는 자리로 다다다다다 가더니요 이쪽을 청중을 바라보더니 누가 나 밀었어 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어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뱀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빠져가지고. 저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안 수운 게 아니고 나는 지금 꼭 우리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는데 그때 제 느낌이 뭐 낫는 건 나는 상상도 못했고 솔직히 낫기는 야 아픈데 뭐 기도한다고 병 났으면 이 세상에 누가 아프겠냐 약 먹어야지 수술하고 나 그렇게만 아직 그게 고정관념이 쩔어버렸다니까 나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때 느낌이 기왕에 기도할 바에는 살살 하는 것보다는 세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나님 귀한 딸이 몸이 아프니 이렇게 하면 될까 막 귀한 양 잡으라 아버지 얼마나 세게 했냐면 걔 하나 안 수하고 목이 다시 버렸어요. 저는 그때 아주 또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 능력이 없을수록 시끄럽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경험상. 능력 있는 사람은 살살 해도 돼. 능력 없으니까 막 야! 야! 막 기도를 하는데 아이 갑자기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눈 떠서 보니까 막 애가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막 기도하는데 대상에 막 빵 떨어지는데요. 그대로 빵 뜯어게 쫙 뻗어버렸어. 쭉 뻗어버렸어. 뻗어버렸어. 막 교회가 쩌는 거냐 막. 보니까 뇌진탕으로 죽은 것 같아. 겁이 덜컥 나는데 죽었네 이거. 죽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유 안수하다가 사람 죽는다는 말이 이 말이구만 이거. 아우 내가 그래서 안수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더니 아우 무식한 듯이 안수해달라고 아우 이제 다시는 안수하나 봐라 아우 아버지 어쩐데 이거 형무소각이 생기네 아버지 어디가 막 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웃지 아는 막 당황이 돼가지고 막 아버지 어디가 막 아버지 아우 하는데 아유 갑자기 눈을 펄떡 뜨더니 일어나더니요 아유 목사님 나 살았어요 살았다는 거요 깨끗하게 나섰대 할렐루야 아,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 때 그걸 간증을 했지. 이제 아, 그냥 오늘 새벽에 잠이 하나가 나오길래 안수 다 하기 때문에 빡 나가 떨어지니까 나서 버렸다. 교인들이 한 줄로 다 서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를 했더니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나가 떨어지고 괜찮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더니 암병도 낫고 뭐 별 그래가지고 내가 능력의 종이 됐다니까.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목사님 이런 구절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 때는 내가 왜 안 봤겠어요. 그런데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누가복음 4장 봐봐요. 33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사람은 어떻게 올라간다? 그러면 안수할 때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요. 거기 있잖아.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야. 그렇지만 이 사람 분명히 넘어졌어. 그리고 일어났는데 상했더라? 아이고, 저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그 구절이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아, 이게 성경에 묻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말씀이구나. 실현되는 말씀. 성경에 없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성경에 있는데도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내 상식과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마귀란 놈은 그 쫄개 귀신들을 시켜서 성도들의 건강을, 행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눈 멀고 벙어리 들게 하고 끝까지 가진 권모술수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보고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가라고 목사님에게도 재직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